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포퓰리즘이 일어나고 물로 날리고 하고. 예. 한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상의 국판처럼 이렇게 있어요. 뭐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은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국판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되는데 네. 뭐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네.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좌충우돌이 일어난다. 예. 그게 정확하게 좀 맞아가지고 그러게. 조선일보에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죠? 이번 대통령이 예.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그렇죠. 아, 네. 개헌 정국이 올 수도 있고. 네. 정계개편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난다. 뭐 흑행령이 다음 대통령 나갈 때는 80% 정도 지지 받는다. 예,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선생님. 허경이 불러봐. 넌 심하게. 힘들고 외로울 때 허경영과 새끼빠니 오늘 밤 밤새도록 허경영과 라인다.